의사라는 직업에도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는데. 워낙 이제는 의사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점점 스트레스는 많고 그리고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건강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좀 이게 건강이 나빠지는 신호가 보이고 그래서 좀 이게 병이 하나하나 생기는구나. 대학병원 시절부터 매일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가 하며 스트레스도 컸다는 송경환 전문의.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 비로소 건강 회복을 위한 관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걸 확인하고 나서는 환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주고 이거 꼭 약 드셔야 되겠고 식단 조절해야 된다고 설명하려면 제 자신 스스로가 떳떳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는 더 엄격하게 약을 잘 챙겨서 먹고요. 그리고 우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식단을 잘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평소 어떤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을지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꺼내든 것은 고기? 망설임 없이 고기를 불판에 굽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예? 고지혈증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고기 드셔도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환자도 고기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고기 자체의 영양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고지혈증 환자분도 고기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도 고기를 먹는다?